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193화를 리뷰하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원펀맨 리메이크 최신작인 193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192화에 이어 황금정자의 공격을 맞고 당황해하는 좀비 대총통의 모습에서 시작되는데 이윽고 황금정자의 뒤로 관망만 하고 있던 홈리스 왕자가 등장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있는 좀비 대총통에게 융단 폭격을 때려 넣어 버렸으며 이어 황금정자는 홈리스 왕자에게 도움도 안 되는 제왕이라며 비아냥대지만 폭격의 엄청난 위력 때문인지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좀비 대총통은 홈리스 왕자에게 내놈은 박혀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화액을 응축시켜 마치 히드랄리스크처럼 홈리스 왕자에게 기습적으로 날리지만 홈리스 왕자는 우습다는 듯 손쉽게 광탄을 이용하여 이를 막아낸 후 다시금 좀비 대총통을 향해 수많은 광탄들을 날려 융단 폭격을 행하는데 이 폭격은 좀비 대총통의 의지를 완벽하게 꺾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고 길게 지속되었고 실제로 폭격 후 좀비 대총통의 몸은 여기저기 분화구가 뚫린 것처럼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으며 좀비 대총통 그 스스로도 홈리스 왕제를 강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지와 지각을 울릴 정도의 엄청난 융단 폭격을 목격한 히어로들은 상당히 놀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S급 4위 히어로 아토믹 사무라이 역시 홈리스 왕제를 보고 단순 귀찮은 놈이라고 언급하지만 실상은 그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황금정자와 홈리스 황제에게 참교육을 당한 좀비 대총통은 오늘은 이걸로 봐주도록 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개그를 날리며 엉금엉금 도망치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그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던 황금정자는 좀비 대총통에게 너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말하며 다시금 공격 태세를 잡지만 그 뒤에 있던 홈리스 황제는 황금정자와 생각이 달랐는데 홈리스 황제는 좀비 대총통이 아직 어딘가 쓸모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는 동시에 저런 쓰레기들에게 몇 번이고 힘의 차이를 보여주고서 죽여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마음이 꺾여 자기 발로 노예로 삼아달라며 빌면서 기어오를 때를 기다리자 말하였고 이에 황금정자 또한 그 말에 수긍하며 다른 쓰레기들을 처리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한편 코로비카리는 가슴에 맞은 좀비 대총통의 소화에게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껏 가꾼 무적의 근육이 계속 녹아내릴까봐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그 순간 코로비카리 앞에 빛나는 금색 광채를 뽐내는 황금정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황금정자를 직관한 반쯤 넋이 나가 있던 코로비카리는 자신의 흑색 근육보다 더 늠름하고 빛나는 황금정자의 금색 근육들을 보고 동공지진이 심하게 일며 이건 거짓말이라 부르짖으면서 애써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다 소음을 싫어하는 황금정자의 늠름한 주먹 정타 한 방에 버라이어티한 모습으로 날아가고 또 날아가 아토믹 사무라이와 그 무리들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 매다 꽂히게 됩니다. 그렇게 단 한 방만으로 맷집으로는 어디 가서 절대 뒤지지 않는 코로비카리를 떡실신 시켜버린 황금정자는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같은 시각 좀비 대총통은 황금정자와 홈리스 황제에게 쫓기듯 도망치면서도 아까 그들에게 당한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비 대총통은 아까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화액을 모조리 강화하여 황금정자와 홈리스 황제를 모조리 녹여버리겠다는 현실 불가능한 상상과 더불어 기존의 추남을 좀비화시킨 장본인인 실버팽을 만나면 화풀이 화겠다고 말하는 정신나간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보이며 뇌가도가 없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좀비 대총통을 뒤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1만 채가량의 정자 별동대 이들은 황금정자 융합에 흡수되지 않은 채 스스로 독자적인 자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멀어져가는 좀비 대총통을 보고 거리를 두고 서서히 포위하여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그들 뒤로 배틀을 든 익숙한 실루엣이 검은 정자들을 부르는데
검은 실루엣의 그는 검은 종자들을 무대 포식으로 바로 공격하지 않고 히어로 사냥꾼이라는 놈의 행방을 말로써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질 급한 검은 정자 별공대들은 앞뒤 가릴 것 없이 곧바로 그건 죽을 놈하고 상관이 없다며 기습적으로 동시에 공격해왔지만 검은 실루엣의 남자였던 금속 배트의 배트 휘두르기에 순식간에 손상당해버렸고 금속 배트는 검은 정자의 보잘것없는 내구도를 감안하지 않았는지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처리해버린 것에 대해 아차 싶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홈리스 황제는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다고 말하며 하늘에서 수많은 부채를 마치 비처럼 만들어 아토믹 사무라이 일행들에게 융단 폭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아토믹 사무라이 일행들 또한 그들의 검을 뽑아 죽지 않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같은 시각 동제는 홈리스 황제의 광탄 공격에 휘말렸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가까스로 생존하였으며 이후 어디쯤인지도 모를 차가운 땅속 안에서 자신의 기계 하나만의 목숨을 의존한 채 어딘가에 현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히어로들이 괴인협회의 아지트로 돌입하여 인질 구출에 성공하였고 전율의 타츠마키의 염동력에 의해 지하 아지트와 적의 수계는 격파였지만 타츠마키가 이후 기력을 다해 한계인 상황에서 땅속에서 강력한 간부급 괴인 몇 채가 출현하여 좀비맨과 아마이 마스크를 기습하였고 그들은 생사가 불명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동제 자신 또한 간신히 지하의 잔해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으며 현재 히어로협회의 주 전력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러한 동제의 보고 대상은 바로 보포의 박사였으며 동제는 그가 가진 병기력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간청과 협박을 뒤섞는 한편 자신이 없더라도 협회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좀비맨의 구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제는 점차 숨이 가파지는 것을 느꼈고 이에 그냥 숨을 죽이고 산소를 아끼며 기다리려는 찰나 벼랑간 땅속에서 탱글탱글 프리즈너의 얼굴이 불쑥 등장하는데 곧이어 동제는 프리즈너의 얼굴에 너무도 놀란 나머지 동제의 정권 지르기가 자연스럽게 프리즈너의 얼굴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검은 정자의 인해 전술에 빌려 타츠마키와 제노스는 결국 전투불능이 되어버렸고 검은 정자 무리들은 그들을 달팽이나 비하하며 농락하는데 그 순간 그들 위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타난 한 남자가 등장하며 이번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화에서는 침묵을 지키던 홈리스 황제가 결국 일선으로 나서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좀비 대총통을 순식간에 박살냄과 동시에 수많은 광탄들로 아토믹 사무라이 일행들까지 압도해버리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자랑하였으며 황금 정자 또한 초합금이라 칭해지는 쿠로비카리를 단 한 방만으로 KO 시켜버리는 실로 대단한 위력을 연신 드러냈습니다. 또한 떨어져 있던 S급 히어로들이 속속 복귀하며 히어로들의 전력을 보강하였으며 과연 이들의 활약과 행보가 열세의 히어로들에게 역전의 열쇠가 될지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